이름 누군지 모르고 존재해도 그럼 자연물이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자연물이 과거 떼고 미래 떼고 이름 떼버리면 뭐 현상 안 할 도리가 없잖아 지금. 다 일체를 몰라 했더니 몰라 하는 주체인 참나자리만 남거든 나라는 존재가 참나의 느낌이 강하건 약하건 아 좀 약한데 강한데 이게 분별하지 말고 그냥 몰라 해버리고 만족해라 이, 오늘 지금 읽어드릴 참나 안주 요결만 열심히 하면 일주에 안착할 뿐더러 일지로 나아가게 되는 이제 기틀이 잡힌다 그래서 일주를 다지고 일지로 나가는 거예요. 일지는 엄청난 경지인 게 일지는 진짜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하는 거예요 일주보살은 한 1급이라고 보고 그 1급은 고속 뭐지 그 하이패스 그 줄 쳐진 라인에는 들어온 거예요 파란색 줄 있잖아요 그 줄은 탄 거고 실제 통과하는 거는 한 일지보살 돼야 된다 그러면 왜냐면 뭔 차이냐 일주는 참나 안주가 기본값이 되는 양반이고 참나 각성이 기본값이고 일지는 양신 각성이 기본값이 육바라밀이 안에서 그냥 자동으로 출동할 정도 돼요 어떤 일을 겪어도 육바라밀이 이제 출동하는 경지가 일지기 때문에 그 레벨 차이는 있다 그런데 닉마파 족첸이나 뭐 모든 그 선불교의 그 최상승선법들은 에고의 닦임을 중시하지 않고 참나에 안주했느냐만 보기 때문에 일주면 이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이미 뭐 부처 다 된 걸로 얘기해요 아예 부처다 견성했으면 성불이다 깨달았으면 도노 그냥 부처다 돈수 이런 경지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냥 부처 된 이미 부처 된 거 그러니까 일주보살이 이미 부처 되고 그 뒤에 일지 이지 부처의 소양 교육 배운다고 보면 돼요 면허는 일주에 따고 일지 이지는 이제 그 실력 키우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불교식으로 보면 아 그 면허 땄으면 이미 뭐 부처지 하는 거예요 부처 면허 땄으면 부처지 견성했으면 부처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 참나각성 요결 최상승선법에 해당되는 사조는 그때 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또 그대로 이어지니까 첫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그냥 참나 만나려면 참나각성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기억에 대해 특히 모른다 해라 이 얘기가 일체를 모른다 해야 되는데 그냥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과거 떠오르는 모든 과거는 몰라 해버리면 돼요 특히 여기 신법으로 적어놓은 게 뭐냐면 최상승선 닦으려면 참나각성이 내 뜻대로 안 됐던 그런 기억도 몰라 해라 아 이거 어려운데 참나각성은 어렵지 하고 참선에 들어가지 마라 그것도 몰라 해라 그냥 그것도 과거니까 몰라 해라 미래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건 앞날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일체를 몰라 해버려라 특히 참나각성이 지금 내가 하는 참선이 뜻대로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보고 특히 몰라 해라 약간 더 세밀하게 적어드린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세 번째 에고를 내세우지 말라 이걸 최상승선법으로 쓰면 이름 몰라 해라 내 이름도 모른다 이름만 몰라 하면 그냥 참나예요 사실 지금 과거 현재도 떼고 3번만 써도 이름 몰라 해보세요 이름 이름 누군지 모르고 존재해보세요 그럼 자연물이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자연물이 알아차리는 돌멩이 자연물 알아차리는 목석이 이름만 몰라 해도 견성합니다 근데 과거 떼고 미래 떼고 이름 떼버리면 뭐 견성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때 느껴지는 과거 몰라 할 때 느껴지는 그 다 일체를 몰라 했더니 몰라 하는 주체인 참나 자리만 남거든 나라는 존재가 그치? 미래 걱정 안 하고 몰라 하고 있으니까 알아차리는 이놈만 있지 아무것도 없고 이름도 몰라 했더니 이름도 모르는 그놈만 있지 아무것도 없고 그 자리가 참나니까 그 존재가 그 알아차리는 그 느낌 자체에 집중하면서 만족해라 그 느낌이 참나의 느낌이 강하건 약하건 아 좀 약한데 강한데 이게 분별하지 말고 그냥 몰라 해버리고 만족해라 그러니까 만족에 몰라죠 아 몰라 괜찮아 하는 그 몰라 몰라 괜찮아 딱 좋아 지금 만족해버려 요 사조만 하면 이거는 그대로 이 사조가 아주 유사한 형태로 파드마 삼바바가 전했다는 닉마파 족첸의 아주 최고 요결입니다 이것만 닦으면 돼요 그럼 바로 견성이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빠졌냐면 지혜가 없죠 그 지혜가 마침 제가 뭐 닉마파 걸 참고해서 만든 게 아닌데 제가 너무 자명해서 만든 14조 진리에 들어있어요 5조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그러니까 참나각성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지금 이 순간의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과거 거 말고. 과거 몰라 했잖아. 미래 몰라 했잖아. 지금 떠오르는 그 괴로움, 그 생각, 그 고민. 그게 참나의 작용이라고 알아차려라. 그러니까 과거 미래 거 아니에요. 과거에 뭘 끄집어내지 말고 미래에 뭘 가져오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생각, 감정, 오감을 이 참나의 작용임을 인가해라. 어제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오늘 거 갖고 해봐라. 이거 지금 여력이 있으면 뭐 옛날 것도 떠올려보고 미래 것도 떠올려보면서 또 굴려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일단 지금 떠오르는 그놈들을 가지고 연구해라. 어차피 미래 거 가져오고 과거 거 가져와도 어차피 떠오르긴 지금 떠오르니까 그놈들 승부만 하면 돼요. 지금 일어나는 그 생각, 감정, 오감만 승부하면 돼요. 지금 떠오르는 그거가 참나의 작용이라고 딱 인가할 수 있는지 봐라 이거. 요게 참나 각성이 제대로 되면 참나 51%가 넘으면 요 인가가 나옵니다. 51%가 안 되면요 밀려요. 에고 힘이 더 세가지고 긴가민가하게 흐려버려요. 참나가 강해지면 또렷해져요. 요거 참나 작용이네. 참나에서 나온 거지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네. 뭐 돌아갈 자리도 참나네. 몰라 해버리면 참나로 돌아가지 어디로 돌아가겠어. 또 한 생각하면 참나에서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지금 힘든 본뇌를 진짜 참나한테 맡길 수 있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6조 참나의 현전에 일체를 맡기며 살아가라. 참나 자리에다 한번 맡겨보시라는 거. 지금 일어나는 번뇌도 참나의 신비, 즉 참나의 나툼이고 작용이니까 몰라하고 참나한테 맡겼을 때 녹아지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자리에다 돌려놓았을 때 잘 녹아지는지, 빛 안에서 정화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습이 되면, 5,6조가 연습이 되면 지금 지혜도 늘 뿐더러 지혜, 아까 선정을 닦았죠. 4조까지 해서 5,6조는 지혜일 뿐더러 지혜의 실천인 맡김까지 닦는 거예요. 5,6조를 통해 맡길 수 있는지. 5조가 나눠서 얘기하면 5조가 진리라면 6조는 맡김이죠. 맡겨볼 수 있냐고. 실제로 맡길 수 있는. 원래 맡긴다는 거는 참나의 진리에도 맡기고 현전에도 맡기는데 일단 여기서 현전에 한번 맡겨보라. 참나 자리에다 한번 맡겨봐라. 거기서 나왔습니다. 진리에 맡긴다는 거는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라는 그 진리에다가 한번 맡겨봐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는 다 들어있죠. 현전에 맡기라고 했지만 결국은 진리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나의 신비인 줄 알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있기는 현전에 일단 맡겨봐라 한 건데 들어가 보면 현전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뭐죠? 참나의 신비라는 진리를 믿고 맡기는 거죠.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현전에 한번 맡겨봐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5조랑 연계해서 생각하면 진리에도 맡기는 거다. 알고 맡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만 하면 확실한 확철대오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선불교나 뭐 닉마파 어디 가도. 근데 결국은 선불교에도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참나 안에는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요 얘기가 나와요. 구공 얘기가. 그러니까 공 안에 다 들어있다. 닉마파 쪽 가도 참나의 핵심 요소로 텅빈과 아라차림과 따뜻한 자비심을 얘기해요. 구공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일주에서 일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일지를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선불교는 일주만 강조하기 때문에 닉마파나 다 똑같아요. 족첸이나 따뜻한 마음을 자비를 강조하되 지금 참나 안에 안주해서 현존에 있는가에 포인트를 두고 일지부터는 그게 진짜로 육바라밀로 현실에서 구현되는가에 초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현될 수 있는 게 안착이 돼야 구현이 기본값이 돼야 일지고 참나 그 육바라밀을 품고는 이때 참나에 안주해 있는 기본값이 더 중시되는 관점에서 보면 일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니 족체인이니 마하무드라는 일주 측면에서 강조하지 왜냐 참나에 안착했느냐만 강조하지 그걸 실제로 갖다 쓰는 걸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 그 선불교나 족첸이랑 다 통해요. 깍규파랑 그 마하무다랑 다 통해요. 통하면서도 저는 일찍까지 예비하면서 수를 놓고 싶어서 7조 8조는 보시면 참나의 뜻에 따라 나물나처럼 사랑하라.
그 참나 안에서 일체가 참나의 신비인 줄 아는 법공의 진리로 무장하고 참나의 안주에 있을 때 마음이 저절로 자비로워지는가, 따뜻해지면서 자비로워지는가를 관찰해보라. 왜냐, 이거는 참나 51%로 내가 안주에 있는데 내 마음이, 에고의 그 차가운 마음이 냉혹하던 탐진치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으로 변화하는 걸 관찰해야 참나의 뜻이 자비에 있구나, 사랑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관찰해가지고 인가를 해야 돼요. 또 진리 인가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구공의 진리예요. 참나의 뜻이 그 텅 빈 공 같지만 그 공 안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더냐, 이게 구공이거든요. 뭘 갖췄더냐, 그 공이 자비를 갖추고 있더라. 그래서 나와 남을 따뜻하게, 남을 나처럼 사랑하게 하더라.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더라. 그래서 사랑이 참나의 뜻이구나, 자비가 참나의 뜻이구나를 인가하면서, 내 인가만 할 게 아니죠. 참나 접속해가지고 인가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죠. 진짜 참나에 안주하면서 자비심이 개발되게 자꾸 부추겨. 그래서 명상하면서 자꾸 나와 남이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머리로도 인가하고 가슴으로도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진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느껴지는지 계속 내 마음에서 관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싹을 배양하는 거죠. 자비심의 싹을. 그래서 자비심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자, 자는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내가 받고 싶은 걸 주는 거고, 비는 내가 당한 게 싫은 걸 남한테 안 주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이 싫은 일 당한 걸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면서 안 주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놓고 보면 자가 사랑 쪽이면 비는 정의 쪽이에요. 그런데 크게 이게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다 다 묶어서 닦아보자고요. 그러다가 좀 더 이제 8조, 모두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 삶을 살아라. 여기는 같은 건데, 이 자비라는 게 원래 원만한 자비가 되려면 항목들이 한 6개 항목이 갖춰져야 돼요. 이걸 두루 다 닦아보자 이거예요. 자비랑 다른 게 아니에요. 자비 하나로 하면 자비고 사랑이고, 나누면 육바라밀이란 말이에요. 6덕목 나눠보자. 참나 현존 안에서 양심의 싹이 저절로 발동하는지를 보고, 그 양심의 싹이라는 건 육바라밀의 싹이에요. 그 싹을 관찰해보면 참나의 뜻이 양심, 즉 육바라밀의 구현에 있다, 양심의 구현,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리심의 구현에 있다는 것을 인가하면서 뭘 배양하느냐, 육바라밀의 구체적 덕목들인 사랑,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주는 거, 정의,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절대 안 하는 거, 이게 지계죠. 아까 사랑이 보시면 이게 지계죠. 예절, 이게 진실을 수용하고 겸손한 거,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욕이죠. 그 다음에 정진, 그게 성실이죠. 양심 구현에 최선 다하는 거. 그 다음 몰입, 항상 깨어있는 거. 참나에 안주하는 거. 그 다음에 지혜, 늘 자명한 걸 자명하다고 인가하는 지혜. 있는 그대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자명한 건 자명하다, 찜찜한 건 찜찜하다라고 인가하는 요 지혜의 6가지 덕목이 참나 안에 안주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접속만 하면 내 안에서 계속 양심의 싹이 올라오는 걸 관찰하면서 인가를 하는 거예요. 내 참나의 뜻은 육바라밀의 구현에 있구나라고 인가하면서, 참나가 육바라밀에 맞는 것만 자명하다고 하는구나 인가하면서 내 마음 안에서 실제로 이성으로만 말고 감성으로도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 계속 배양되는 걸 돕는 거죠. 요걸 명상할 때마다 4조까지 해가지고 참나각성, 5조, 6조로 법공의 진리, 일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육근은 참나작용인 줄 알고 이 육근을 참나에다 맡겨버리면서, 맡겼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비심까지, 구공까지 가는 거예요. 법공에서 참나의 뜻은 사랑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남이 나니까 내가 싫은 건 남한테 안 하는 게 자명하구나, 이 마음 드는지 참나 상태에서 인가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감정까지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내가 남하고 둘이 아니까 내가 남한테,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할 거 100% 줘야겠구나, 그럼 상대방도 좋아하겠구나, 이거를 머리로도 인가하고 가슴으로도 인가해보는 거예요. 계속 이런 명상을 계속 해나가면 참나 안주 확실하죠. 법공의 진리 투철하게 인가되죠. 결국 나아가서 고공의 진리도 인가하고 실제로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양심이 지속적으로 탐진치 일어나듯이 발동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요.
그럼 일지보살. 그러니까 이거는 일주에 안주하는 동시에 일지에 나아가는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참나 안주 요결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이거 하나면, 이것만 되면 인류는 개벽합니다. 공부해가지고 다 일주보살. 그러면 선불교에서 말하는 확철돼요. 저기 닉마파나 깍두파도 이거 다 부처됐다 그래요. 이 정도 되면 부처된 경지라. 공성 갖췄고 자명한 알아차림 있고 거기서 자비심까지 나오면 부처됐다 그래요. 거기 일주, 이주 이렇게 복잡하게 안 따져요. 일지 쉽지 안 따져요. 안착해버리면 부처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건 교회별전이라 최상승선들은 다 교회별전을 주장하기 때문에 인도 거건, 티벳 거건, 중국 거건, 우리 조선 거건 다 똑같아요. 최상승선은 요령이 교회별전, 경전에 나온 단계 안 센다. 우리는 참나 안주만 부처로 보겠다. 참나 안주에만 관점을 두고 보겠다. 따라서 직지인심, 곧장 참나자리 뚫고 들어가서 들어앉으면 견성, 내 본성 보고 들어앉으면 성불이다. 요이론으로 닦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닦아버리면 선불교식으로 말하면 이미 부처예요. 확철대오라는 건 이미 부처예요. 구경각 얻은 부처예요. 이미 부처인데 초발심에 이미 부처되듯이 요 초견성에 이미 부처인데 이후 일지이지 닦는 거는 부처로서 이제 더 품위유지 차원에서 닦을 게 없지만 닦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부처인데 날마다 날마다 자기의 더 진화되는 이 카르마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진화이면서 변화죠. 날마다 날마다 부처로서 변화된 카르마에 올바르게 대처하면서 카르마 경영을 할 뿐이에요. 육바라밀로. 육바라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주만 돼도 이미 부처다. 아까 일지돼야 부처다 하는 얘기는 일지부터 또 십지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 선불교식으로는 일주면 이미 부처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되는 비결이니까 이걸로 이미 부처라는 거를 자각하면서 일지, 이지는 여유롭게 닦아가시기를 바랍니다.